네, 접니다. 오늘도 브이로그 아닌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수업 말고는 딱히 일정이 없어서 굉장히 평화로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토요일에 컨텐츠 하나 찍었거든요. 그 이후로 아직까지 근육통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따가 저녁에 컨디션 상태를 좀 보고 운동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. 일단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밥을 좀 먹고 쉬었다가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동진 학생, 대답 좀 해봐요. 수업 듣는데 집중하세요. 집중하세요. 아, 왔군. 집중하라고. 네, 수업 끝나고 낮잠을 1시간 정도 때렸는데 여러분 아무튼 뭐 퇴근하기 전에 운동을 조금 해볼 건데요. 지금 팔이랑 가슴 쪽에 근육통이 남아있어요. 근데 운동을 아예 못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운동 조금 하고 정리한 후에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웬만한 운동은 거의 다 못할 것 같아요. 지금 워셔업을 한 3개 정도 하고 왔는데 가슴 근육이 너무 심하게 당깁니다. 그래서 오늘 푸시업 계열은 아예 빼야 될 것 같고 플란체랑 턱걸이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플란체 할 때 가슴 근육을 아예 안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플란체 홀딩이랑 그리고 턱걸이 이거 두 가지만 짧게 좀 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
현재 시간 12시 8분. 퇴근하자 이 새끼야. 오케이, 퇴근합시다. 화장실 운동하는데 두 번이나 똥쟁이. 어? 아니야.